카드를 두 장 제거합니다.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깰 수 있는 거 맞아. 뭔가 깰 수 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격분 또독또독 하면은 세긴 세네. 이거 잡을 수 있나? 어지러움 안 받는 거는 좋네. 가방까지. 닌두 암시? 그러니까 여기서 1막은 그냥 두드려 패고 올라간다 쳐도 2막부터 어떻게 하죠? 죽지 뭐. 훌륭한 해결법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삶. 파괴한다. 강철의 유령의 추럴라베? 전략가 쓸만한 거 바로 찾아볼까? 헉! 뭐야 이거? 뭐야 고개 줘요. 전략가 말렵다. 알약 넣고 형상에다가 알약 넣고 형상 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근데 어차피 무한될 것 같으면은 알약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음 상점 가서 저거나 찾아볼까? 버리기. 얘들 한 대만 때리면 떨어진다. 개꿀. 집중은 아니지. 고개가 나와야지. 고개랑
제비랑 개도랑 아. 들어오.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끝났지. 100년 퍼즐 신경독 불일격 집중. 빡. 귀채비. 귀채비? 피로캐슬. 형상이나 강화자. 피단병. 형상의 영체와의 향로면은 5턴 동안 불가침이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불가도 강화할 거 없지. 고염도 딱히 강화할 필요 없어 보이고. 공포 포션 들고 갈까? 고구마 껍질 호다다다 까지는 모방. 격분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카드긴 하네. 세게 맞네. 무한의 겁날. 이거 끝까지 안 나오네. 영체화에다가 유리칼 도플갱어 환영살인마 성낙겁 행방치 방울. 에버텍이 하도 얇아서 방울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고개나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 성낙겁 핵망치
고개 강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행방치를 할까? 근데 행망치 집으면은 계산된 도박 강화 못하는데 그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 떡기. 아이고, 529 골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상점 가서 좀 찾아보자. 아, 이런 거. 그냥 3코덱 할걸 그랬나. 집어서 강화한 것일 텐데. 고개 나왔다. 해시계 나왔다. 해시계 필요한가? 잘 모르겠네. 어차피 코스트는 넘치는 거 아니야. 주판 나오면 그거나. 지울 거 있나? 사실 격분 지우는 게 제일 좋지만 제거 금지란. 어서 비용 복제 포션. 복제 포션 어차피 쓸모없지. 영체화 복제? 유령의 영상 복제? 들고 가볼까? 1뎀씩 넣자. 영체와 미러전이구나. 이거 아 저거 다 버려주는구나. 휴. 펜촉 좋다. 아, 뭔가 되게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외줄타기 하는 덱인데. 나이스 크림. 약간. 약간 뭔데요? 삼략가 시드. 잡긴 잡네.
윤리사건탄. 복제 포션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 불법 복제 포션. 능숙이다. 위풍이다. 강선이다. 와, 다 먹었다. 능숙 강선. 짜잔, 달팽이였습니다. 이 고개. 아, 진짜 저거 괜히 먹었네. 망치 안 먹었으면 지금 덱 엄청 쎘겠는데. 카드를 믿지 못했다. 깔끔하네. 카카. 무한은 되네. 아닌가 보다. 되네. 아니 근데 무한 되면 뭐냐 이거 넘겨야 되는데. 스크리텀이라도 돌려놓으랴? 뭐 그 정도 정성은 안 들여도 되겠지? 어차피 이거 분노 상태라서 까마귀한테 한 대만 맞아도 껍질 벗겨질 것 같은데. 영체와 4개나 있어서 딱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너보다도 많은 영체와 있다. 상점에서 뭐지, 뭐지? 민포 주세요. 민포가 없네. 몸풀기. 어차피 영체화로 방어할 거면은 몸풀기로 딜이나 올려서 수색하는 게 낫겠지. 고개가 댕 늘어나는 건 꼴랑 한 장이니까 또 마무리 쳐도 되지. 아.
어서오세요. 각바해지세요. 그 향으로 각바해지세요. 나왔다 별돌림. 아 별돌림 필요 없었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볼 수 있나. 대충 포션 먹고 별돌림은 진짜 필요가 없었다. 향로가 몇 스택이냐 이게. 마티라는 상여자 사일런트. 유령 영상 이렇게 사기구만. 심장. 어, 좋다. 아니, 이 정도 유령이면은 전략가도 별 필요가 없었겠는데. 적폐 형상.